분수의 통분. 오늘은 분수를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이다. 이 게임 해본 적 있어? 이 게임은 가짜 돈을 이용하는 게임이야. 지금 2만 원 세 장과 5만 원 두 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돈의 개수는 2만 원 세 장이 더 많지만 단순하게 몇 장이 더 많은지로 결정되지 않는 것 같아. 맞아. 확실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 모두 1만 원권으로 바꾸어 보자. 그렇다면 2만 원 세 장은 1만 원 여섯 장이 되고 5만 원 두 장은 1만 원 열 장이 되어 5만 원 두 장의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네. 맞아, 맞아.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어야 해. 이번에는 두 분수를 생각해보자. 4분의 2와 4분의 3이 있어. 4분의 2는 4분의 1이 두 개이고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인 거네. 맞아. 두 분수는 모두 4분의 1이 단위 분수이므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분모가 다른 분수는 어떻게 비교하지? 그럼 지금부터 분모가 다른 분수를 비교할 수 있는 통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살펴보자. 분모가 다르다는 말은 단위 분수가 다르다는 말이야. 이 상태로는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고 덧셈 뺄셈을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 분수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단위 분수를 똑같이 만들어 보자. 4분의 3을 나타낸 그림에서는 한 칸을 다시 3등분으로 나누고 3분의 2를 나타낸 그림에서는 한 칸을 4등분으로 나누어 볼게. 두 분수 모두 등분한 한 칸의 크기가 12분의 1이 되었어. 맞아. 단위 분수가 12분의 1이 된 거야.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9,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크기를 비교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 과정을 통분이라고 하는데, 통분에서는 공통분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공통분모는 새로 만들어지는 분수의 단위 분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 12! 맞아, 맞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 기억하지? 공통분모를 12로 하기 위해 원래 분모였던 4와 3에는 어떤 수를 곱해야 할까? 4분의 3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3분의 2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4분의 3과 3분의 2는 12분의 9와
12분의 8로 통분할 수 있어. 이제 4분의 3과 6분의 5를 통분해보자. 직사각형 하나를 1로 정하고 방향을 다르게 하여 4분의 3과 6분의 5를 나타낸 것이야. 두 분수의 분모가 각각 4와 6이니까 먼저 가로방향은 4등분이 되도록, 세로방향은 6등분이 되도록 직사각형을 더 나누어 보자. 그러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한 칸의 크기는 24분의 1이 돼. 4분의 3은 24분의 18이 되었고 6분의 5는 24분의 20이 되었구나. 이 과정을 계산으로 다시 나타내어 보면 공통 분모는 두 분모의 곱인 24가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3은 분모와 분자의 각각 6을 곱하고 6분의 5는 분모와 분자의 각각 4를 곱하여 24분의 18과 24분의 20으로 통분하는 거구나.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해보자. 그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 12. 맞아. 공통분모를 12로 하여 통분을 한다면 4분의 3은 분모와 분자의 각각 3을 곱하고 6분의 5는 분모와 분자의 각각 2를 곱하여 12분의 9와 12분의 10으로 통분할 수 있어. 그렇구나. 오늘은 분수의 통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비교해봅시다. 분모가 다르다는 말은 단위 분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고 덧셈 뺄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단위 분수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분의 3을 나타낸 그림에서는 한 칸을 다시 3등분으로 나누고 3분의 2를 나타낸 그림에서는 한 칸을 4등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등분된 한 칸의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단위 분수가 1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9,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어서 이제는 크기를 비교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통분에서는 공통분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통분모는 새로 만들어지는 분수의 단위 분수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분수의 통분을 알아봤어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